안녕하세요, 아지목수입니다. 오늘은 3년 전에 목공 작업을 위해 만들었던 목공 작업대 제작 영상을 재작업해서 업로드합니다. 원본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서 자료용 영상을 재작업했습니다. 현재 작업 완료 중인 목공 작업대 업그레이드 영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영상이라서 재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료용 편집본이기에 내용이 조금 부실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목공 작업대의 CAD 도면입니다. 거의 모든 작업이 짜맞춤으로 제작되었고 특수한 경우에만 볼트와 스크류를 사용하였습니다. 상판 수평 작업입니다. 상판을 한치 두치 소송 각재를 붙여서 제작했습니다. 원본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하게 편집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라우터와 평탄화 직을 이용해서 상판을 제작합니다. 평탄 작업이 완료되면 대패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듬어줍니다. 전기 샌더를 이용해서 마무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작했던 퀵 릴리스 바이스 제작 과정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퀵 릴리스 볼반 바이스 제작 영상을 참조하세요.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많이 짧죠? 소장용으로 제작한 영상이라서 세세한 과정은 생략되었네요. 슬라이딩 바이스의 사용 예시입니다. 퀵릴리스 레그 바이스의 사용 예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공 작업대의 다용도 수납장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